자, 입체 도형 부피예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는 게 뭐였어? 평면 도형에서의 넓이를 물었거든. 근데 입체 도형 부피도 똑같이 됩니다. 내가 중학교 때 애들한테 부피 개념 할 때 내가 뭐라 얘기해 주냐면 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는 직육면체의 부피다. 뭐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알 제곱의 뭐 이렇게 안 알려줬고요. 내가 항상 알려주는 게 있어요. 모든 부피는 밑넓이에서 높이만큼이 쭉 올라가서 생긴 거기 때문에 맞죠? 너가 뭐 요즘에 3D 이런 거 보면 평면에서 쭉 만든 다음에 이게 계속 올라오잖아. 맞지? 그래서 입체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평면 자체가 늘어난 거지, 그만큼. 그래서 높이를 곱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당연히 뭐 뿔이나 구애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부피는 그렇게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기둥이라면 편하게 계산하겠지만 이게 막 호리병 모양의 뭐 술병이야. 아니 술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물병이야. 근데 얘가 밑넓이에 해당하는 부분 이 높이가 바뀌면서 밑넓이도 바뀌게 되겠죠. 호리병 모양이라면 맞죠? 그래서 요거를 어느 미지수 높이가 x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단면의 넓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x가 높이가 바뀜에 따라서 평면의 넓이가 달라지겠죠. 맞지? 요런 식을 하나 구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적분하면 돼요. 뭐를? 높이로. 0부터 4까지. 호리병의 그 높이가 4였다. 그러면 이미 X잡에 따라서 단면의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구해놓고 이걸 0부터 4까지 적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넓이에 대한 부분이 적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 밑넓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리병 부분이 원래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요 넓이에 대한 부분이 다 적분이 돼버렸기 때문에 형태는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거예요. SX가 뭐냐면 X에 대한 넓이죠. X에 따른 넓이가 바뀌고 있을 건데 그걸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때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림은 없네요. 뭐 책이 있나? 선생님 그림 안 옮겼나 보다. 그래서 어떠한 단면의 넓이를 SX로 잡고 범위가 A부터 B까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움직임에 따라서 원 넓이 만약에 1이라면 1이 계속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건 뭐예요? 단면의 넓이를 잡을 수 있어야죠. 맞지? 자, 문제 한번 봅니다. 어떠한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그릇에 채워진 물의 높이가 X일 때 자, 문제에서 이게 지금 이거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시험이 수면의 넓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 식을 갖다 줘버렸지 지금. 원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넓이에 대한 식을 갖다 줘버렸어요. 그때 물의 부피를 구하래. 맞나요? X라는 지점의 높이는 제, 저 넓이는 제인데 그러면 식은 간단해요. 0부터 4까지 적분하면 되죠. 물의 높이가 4까지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구할 게 아니고 물까지만 적분해주면 되니까. 맞지? 그리고 뭐 하면 돼요? 12에 쌤이 오래 적을게요. 4x 플러스 9의 2분의 1 제곱을 적분하세요. 이 말이에요. 맞나요? 자, 이거 조금 빠르게 가봅시다. 요거 2분의 3승. 맞니? 그럼 여기 3분의 2분 붙이나? 그럼 3분의 24 되나요? 그러면 8이죠. 그리고 얘 또 깔아줘야 되죠. 그럼 얼마 돼요? 2 됩니까? 그럼 2 하고 4x 플러스 9의 2분의 3제곱을 뭐한다? 0부터 4까지. 자,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6, 9, 25죠? 루트 씌우면 5 되고 3제곱하면 125 되고 2 곱하면 250에서 뺍니다. 0 집어넣으면 9 되고 루트 씌우면 3 되고 3제곱하면 27 되죠? 54. 따라서 뭐 196쯤 나오겠네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그게 아닌 게 뭐예요? 얘가 지금 알려줘놨거든, 문제에서. 자, 정적분을 이용하여 넓이가 S이고 높이가 H인 사각불의 부피를 구하래요. 그러면 똑같이 사각불을 부피를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내가 사각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한번 대충 합시다. 그때 단면이 뭐 내가 뭐 요런 단면을 잡아봅시다. 뭐 이렇게 잡았어요. 됐니? 그러면 실제로 이 전체의 높이가 H라고 돼 있거든요. 뭐 요쯤 돼 있겠죠. 전체 높이가 H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왜냐하면 이미 닮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냥 해당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 높이가 h인데 요게 h인데 내가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이죠. 왜 이래 이거 손이 갑자기 지우개. 요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다? 요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 x다 이렇게 칩시다. 그 내가 우리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푸니까요. 그러면 자 뭐 단면 아무거나 잡아야 돼요. 뭐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러면 요렇게 요것도 요렇게 되겠죠. 맞지? 뭐 어차피 닮으면 다 되니까. 그럼 닮음 써봅시다. 자 요거 작은 거 요 높이 얼만데요? 얘는 h-x죠. 대 전체는요? h 맞나요?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요 작은 요 넓이는요? sx라 두면 되죠 우리가. 네. 편하게. 근데 자 알아야 될 게 일단 적어놓고 할게요. 적어놓고 바꿀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밑면이 s라고 했어요. 그럼 s 이렇게 하면 되죠. 되는데 닮은 비는 길이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잡은 건 넓이 비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h 제곱 곱하기 sx는 s 곱하기 h-x의 제곱이고 그러면 sx는 어떻게 돼요? h 제곱분의 s의 h-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 적분하면 되겠네. 어디까지? 0부터 이게 단면 넓이잖아. 맞죠? 0부터 어디까지? h까지. x에 대한 식이죠 우리는 어차피. 맞나요? 그러면 h 제곱분의 s라는 거는 상수 취급될 거고 h-x의 제곱에 dx예요. 이해됩니까? 자, h제곱분의 s는 잠깐 놔두시고 이거 적분합시다. 얘 적분하면 얼마 돼요? 3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튀어나오니까 다시 마이너스 1 깔아주는 거죠. 그럼 뭐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h-x의 세제곱. 얘가 0부터 h까지입니까? 맞죠? 그러면 h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0 되나? 빼기 0 집어넣으면요? 그럼 플러스 되겠죠? 3분의 1에 h 세제곱인가요? 그러면 h 세제곱 h 제곱 날라가니까 어떻게 돼? 3분의 1 s h 되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게 밑넓이고 이게 높이고 이게 뿌리니까 3분의 1인 거죠. 맞나? 이런 식으로 구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다르게 구하는 방법 하나 있었죠. 뭐? 구분구적법. 됐나요? 구분구조법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10번 봅니다. 10번은요 y는 자 이제 요런 문제는 뭐 자주 등장하는 문제고요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라는 놈은 2차 함수는 봐봐 원래 이렇게 그려주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려주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그려버리면 내가 입체적으로 만들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 지금 원래 이거 그림이 XL편 0하고 1이죠. 1 집어넣어도 0되고 0 집어넣어도 0되지. 그러면 얘는 0하고 1이고 위로 블록이니까 그래프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 1이면.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둘러싸여 있는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그러니까 X가 둘러싸인 얘를 맞죠? 입체 도형 밑면으로 하는데 얘가 어떻게 되었냐면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X축이니까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지, 단면을. 칼로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죠. 잘라내면 뭐가 나온다? 전부 다 반원이 들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반원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여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의 문제들은요, 이걸 Y라고 잡아줘요. 겨냥도 그리기 편하려고.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X라고 잡죠. 그럼 이게 0이고 얘가 여기가 1이니까 그래프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해됐나? 0부터 1까지만 되면. 그러면 이 문제를 똑같이 표현하는 건데 책에서 뒤집어 놓은 이유는 이 이유밖에 없어요. 임의의 지점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X라고 한다. 뭐 T라 해도 되고요. 중복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가 지금 뭐가 생긴다? 이렇게. 반원이다 이 말이야. 당연히 요 지점에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요런 반원이 생길 거고 요 지점에서 싸우면 요런 반원이 생길 겁니다. 맞죠? 여기도 이런 반응 생기고 여기도 이런 반응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크라상 비스무리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생겼다. 어차피 난 이 뭐만 알면 돼요?
임의의 지점 한 지점을 X라 할 때 그 지점에서의 단면의 넓이만 알면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단면의 넓이 알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반원이니까 반지름을 알아야 되고 요 점의 좌표는요.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거든요. 요 점의 좌표는 맞죠? 그럼 요게 Y의 길이니까 이 길이가 얘가 되고 우리는 이 반지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반지름은 얼마 돼요? 반지름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됩니다. 맞나요? 이제 그냥 단면 넓이 구하면 되죠. 그래서 아, SX는 어떻게 구한다? 얘는요. 파이 R 제곱 하고 난 뒤에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할 거야. 그러면 2분의 1 잠깐 놔두고 파이는 먼저 붙여놨어요. 그럼 이제 반지름만 제곱하면 되죠. 근데 반지름이 얘거든요. 그럼 반지름은 얼마 돼요? 4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를 제곱한 놈이 돼버리죠. 이해되나? 그럼 이것만 조금 이쁘게 적으면 8분의 1 파이에 X 4제곱 마이너스 2X 3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나요? 맞지? 이거 적분하란 말이야. 따라서 얘 적분하려고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돼요?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죠. 내가 X를 변수로 잡아놨기 때문에 0부터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마다 넓이는 그때 해당할 때마다 넓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 맞지? 그래서 8분의 1파이 하고 X4제곱 마이너스 2X3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적분하세요 이 말이고 실제로 8분의 1파이는 밖으로 빼내버리고 당연히 이제부터는 적분이 쉽죠? 응? 이거죠. 맞죠? 어차피 다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간다? 0 집어넣어봤자 의미 없고 1만 집어넣으면 되죠. 8분의 1파이 곱하기 5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고 맞나요? 분모문제 30 곱하면 얼마 돼요? 240 되나요? 이거 30 됐지? 아, 30 곱하는 게 아니고 통분하면 맞죠? 여기 30 곱하면 얼마 돼요? 파이 왜 붙었노? 30 곱하면 얼마 돼? 6. 30 곱하면 마이너스 15. 30 곱하면 플러스 10입니까? 그럼 얼마 돼요? 1 되나? 그럼 240분의 1파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 요 부분의 넓이는 부피는 240분의 1파이 이렇게 된다. 됐나요? 단면의 넓이만 알아놓으면 할만합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 얘는요. 내신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좀 냈다가 너무 많이 내서 잘 안 나오고 있고요. 자, 내신에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한번 보세요. 내가 요거 말고 공식을 알려줄 거예요. 요거 요 문제 케이스에서 공식을 또 따라 알려줄 건데 일단은 그냥 단면을 하나부터 구합시다. 그럼 편하게 계산하면 얘를 X축으로 만들고 얘를 Y축으로 만들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이게 X에 대한 범위에 대한 그 값이죠. 맞나요? 근데 지금 이게 반지름이 2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이게 2고 이게 마이너스 2예요. 됐죠? 그럼 밑에 X축에 바닥에 깔려있는 놈의 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풀죠. 근데 이거 원이죠, 원. 그럼 원방정식부터 알아봅시다. 원방정식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죠. 반지름 2니까요. 그러면 지금 나는 y에 대한 식으로 푸니까요. y제곱은 4-x제곱이고요. y는 루트 4-x제곱입니다. 자, 왜? y가 음수 부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플러스만 한 겁니다. 원칙으로 루트 씌울 때는 뿔마 같이 가야 되지만 0보다 오른쪽이잖아, 이게. 맞지? 맞죠? 아래쪽 부분은 지금 해당하지 않잖아.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단면에 대한 식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잡았어요. 뭐 여기는 요 중간에 잡아놨는데 만약에 요 지점을 X라 치자. 요 지점을 X라 치면 지금 여기 요렇게 되죠. 그리고 높이는 요렇게 되고 여기는 삼각형이에요. 만약에 요 지점을 X라 치면 삼각형은 요렇게 바뀝니다. 만약에 요 지점을 X라 치면 삼각형은 요렇게 바뀌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삼각형, 요 삼각형이 점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단면의 넓이는 뭐다? 삼각형의 넓이로 봐도 된다 이거야.
이해 되나요? 됐죠? 그러면 요 지점, 보통 양수를 잡아주는 게 편하죠, 우리는. 자, 요 지점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 SX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밑변의 길이는 뭔데요? X에, X자리에 X 집어넣은 거죠? 오늘 뭐 T를 집어넣어도 되고, 지금 쌤이 X를 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를 X를 합시다. 그러면, 그냥 요게 뭔데요? 밑변의 길이에요. 맞나요? 요게 밑변의 길이. 그럼 높이는 어떻게 보여요? 지금 이게 60도죠? 그럼 이 길이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루트 3 곱한 겁니다. 맞나요? 1대 루트 3대 2 써도 되고 아니면은 얘는 이거 곱하기 탄젠트 60 하면 요거 나오거든. 맞죠? 그래서 일단 요러한 지금 삼각형이 있다면 요 길이는 루트 4-x제곱이고 요 길이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4-x제곱이에요. 됐죠? 그러면 단면의 넓이 SX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곱하기 얘들 둘이 곱해봤자 루트만 날라갈 거고요. 맞나? 여기 루트 3만 남겠네요. 됐어요? 자, 이런 식이 됐어요. 이제 뭐 하자?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얘는 대칭의 형태이기 때문에 0부터 2까지로 구하고요. 두 배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뭐 하면 돼요? 2분의 루트 3인데 적어놓고 하자. 2분의 루트 3인데 4-x제곱을 적분한 거고 요거 빼내면 루트 3에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4-x제곱 적분하면 얼마 돼요? 얘 적분합시다. 4x-3분의 1에 x제곱에 0부터 2까지입니까? 집어넣으면 루트 3. 자, 0은 집어넣으나 말하고 4 집어넣으면 8 빼기 3분의 8입니까? 그럼 얘는 3분의 16이죠? 3분의 24에서 8 뺐으니까 그럼 3분의 16 루트 3이죠. 맞니? 요렇게 구하는 문제인데 자, 알아놓으세요. 공식 하나 적어줄게요. 자, 문제에서 요건 지울게요. 요 부분 지울게요. 요거는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요 문제에서 자, 반지름은 우리는 R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높이는 의미 없습니다. 높이는 의미 없어요, 지금. 왜? 어차피 이 각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높이가 이렇게 된다고 정해지는 건 아니겠죠. 단, 뭐는 있어요. 이 길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우리 높이 구하는 이 높이가 얘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돼? 커버리면 요거는 문제에서 꼬이면 그래 나올 수 있거든요. 이랬는데 각이 이렇게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실제로 부피 구하면 요 부피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지금? 요렇게 했으면 요렇게 부피가 나오겠죠? 근데 어차피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에서 뭐 하면 돼? 요 부피를 뭐 하면 돼요? 빼면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똑같아요. 그래서 공식 알고 있으라고. 대부분 시험 문제 요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자, 일단 공식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냥 바로입니다. 부피는 3분의 2 R 세제곱 탄젠트 세타예요. 그냥 알고 있으면 빠릅니다. 3분의 2 R 세제곱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거를 R로 놓고 각을 세타로 놓고 풀면 저 공식이 나옵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고 그냥 바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 이거 반지름 얼마예요? 2죠. 그럼 8 되죠 이거. 탄젠트 얼마야? 60이죠. 탄젠트 60 루트 3이고 2 8에 16이니까 3분의 16 루트 3 그냥 바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공식 알고 계세요.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 좀 빠르게 들어가겠죠. 그래야 아까처럼 나온 문제 있을 때 튀어나온 거 있을 때는 좀 더 편하게 풀겠죠. 당연히 그건 닮음 이용해서 또 구해야 되겠지만 되겠어요?